저희 저 뭉쳐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또 뭔가 남아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너무 너무 잔인해. 인사권 팀이 마음이 쓰이지 않았나. 저번이랑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발생을 했어요. 선택받지 못한 지진석 씨, 줄라이 세븐 씨는 자동적으로 팀원이 속해졌고요. 우리 혼미해져. 아, 집 가고 싶다. 또 선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3라운드 4인 게임 무대에서 선보일 곡은 팀원들의 자체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부터. 우린 꼴등이야. 야,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다 없는 걸로 해야 돼. 정말 잔혹하구나. 선택을 받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곡 고르는 것도 꼴찌로 해야 된다니. 발라드 하기 싫어. 저도. 일단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피해야 되는 것 같아. 야, 좋아. 맞아,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소리 외치고 싶어. 저희 팀원 모두가 지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난 절대로 떨어지기 싫어 난 절대로 떨어지기 싫어 떨어지기 싫어 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야. 내가 생각한 게 그거야. 우리 솔직히 말해서 위험한 라인 때고 지금 22미터고 마지막 남은 4명이 미련 없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밖에 없어. 그걸 이용하자는 거지. 네 명의 모든 그 마음을 대변하는 가사라고 생각해요. 난 절대로 떨어지기 싫어. 다 떨어지기 싫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도 다 됐고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할 거잖아. 파이팅 하는 의미로 소리 한번 질러볼까? 아래야 위로? 위로. 위로? 오케이. 올라가야 돼. 오케이. 가래. 원투비! 원투비!